예,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의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김양희입니다. 제가 이제 RCEP 발제를 하는데 제 나름의 어떤 문제의식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보면은, RCEP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좀 구조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협정문에 드러나 있는 것, 협정문의 행간에 있는 것, 협정문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RCEP이 갖고 있는 성격을 좀 재구조화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RCEP이 갖고 있는 어떤 지경학적인 기회요인이 무엇이고, 그럼에도 갖고 있는 또 지경학적인 위기요인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RCEP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성이, 저도 뭐한 10년 넘게 RTA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RCEP은 경제통합사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소위 전략적인 경쟁자 간의 경제통합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RTA, 메가 FTA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지정학적인 어떤 위험 요인으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CEP이 갖고 있는 어떤 지경학적인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글쎄, 기회 요인보다는 오히려 위협 요인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버무려서 RCEP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을 좀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걸 토대로 앞으로 RCEP이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저는 한국이 무엇을 할지는 일단 좀 차치하고, RCEP 전체의 구성원인 15개국이 앞으로 RCEP의 발전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RCEP의 개요와 주요 내용, 그 다음에 RCEP의 지경학, 그 다음에 회원국별 RCEP의 지경학과 지정학,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RCEP의 포괄적인 특징, 발전 방향과 과제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앞에 두번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오버랩 되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좀 밑줄 긋는 차원에서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RCEP의 발전 방향을 제 나름대로 RCEP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저는 RCEP 자체가 좀 내재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RCEP이 추구하는 발전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먼저 좀 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RCEP의 협정문 1.4조는 RCEP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영내국의 개발 단계와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내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촉진하고 세계 경제 성장 및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상호 후회적인 경제 동반자 틀 수립을 하겠다. 좀 상당히 좀 레토릭이긴 한데, 요는 우리 많이 차이가 나는 나라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서도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것들로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오수연 박사님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협정문은 생략하고, 좀더 RCEP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더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예컨대 RCEP이 한국하고 중국의 체결한 한중 FTA에 비해서는, 보시면은 한중 FTA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이 됐다. 포괄 범위라든가 개방 수준 면에서. 하지만 이것이 TPP보다 조금, TPP에서 22개 조항 빼고 체결한 CPTPP보다는 역시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라든가 엔바이런먼트, 그다음에 이제 국영기업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거. 아마도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이제 USMCA가 아닐까, 가장 최근에 체결한 USMCA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봤을 때 RCEP의 어떤 자리매김이라고 한다면은, 개별 한중 FTA 혹은 한 아세안 FTA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TPP라든가 USMC, CPTPP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이고 포괄 범위도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보시면은, RCEP에 참가하는 회원국 15개 나라 중에 7개 나라가 이제 CPTPP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나라들이 CPTPP에서 거의 100%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요세 나라 보면은 RCEP에서는 자유화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RCEP의 어떤 자유화 정도를 잘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 부분도 보시면은, 한중의 세 나라가 즉시 철폐 비율이 상당히 낮고, 또한 아예
배제, 양호 제외를 한 비중도 높습니다. 캄보디아나 미얀마 정도보다도 오히려 철폐 비중이 낮다라고 한 것은 상당히 어떤 자유화 수준이 어떤 의미에서 좀 많이 실망스럽다.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런 점에서는 일본이 역내 최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유화 비중이 낮고 철폐 제외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특히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상당히 서로 많이 배제하고 찻대고 포대고 하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한중 FTA를 이미 맺었습니다. 한중 FTA를 맺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중국은 RCEP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양호를 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한중 두 나라한테 RCEP의 시장 양호는 거의 의미가 없다. 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RCEP이 갖고 있는 좀 구조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RCEP은, 많은 부분들이 RCEP의 특징을 얘기할 때 세계 최대의 FTA라고 하는 어떤 규모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RCEP이 갖고 있는 특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를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은, 규모만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RCEP은 소위 말하는 어떤 내추럴 트레이딩 블록이라고 할수 있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지역 내의 RBC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이 RT에 포함한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RCEP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RBC가 거의 대부분 지역의 RTA로 포함된다라는 그 점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RCEP이 아까 이제 차이나 레드냐, 아세안 레드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 좀 분명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RBC는 차이나 레드인데, 차이나가 레드할 수 없기 때문에, RTA는 아세안이 레드하는 조금 좀 기형적인 모습이 바로 RCEP의 특징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RCEP의 RBC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두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첫 번째로는 압도적인 중국의 존재감입니다. 중국이 워낙 강력한 허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기회이면서 또한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RCEP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허브의 존재로, 허브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국조차도 RCEP RBC 외부에 미국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즉, RCEP 전체가, RCEP의 RBC가 GBC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두 가지 특징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그림을 갖고 좀 한번 좀 확인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RCEP의 회원국 15개 나라가 각각 1, 2, 3위 수입국, 1, 2, 3위 수출국을 좀 한번 보시면은, 수입국 기준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이 파란색, 중국이 이 나머지 나라들의 중요한 수출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많은 파란색이 다, 이 많은 회원국들이 다 1위로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수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정작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1위 수입국이고요. 또 하나 오늘 좀 재밌는 사실은 이 좀, 뭐라고 표현할까? 골목대장이랄까? 이 태국이, 이게 태국인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태국이 압도적인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국이 워낙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의 존재감이랑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국 정도 빼고는. 수출국을 보시면은 1위 수출국이 사실은 중국의 비중이 이것보다는 훨씬 줄어들고, 여우의 나라. 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그 역의 나라 대부분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미국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중국도 포함해서 역의 수출국의 어떤 수출시장 의존도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즉 국내, 아니 그러니까 역내 RBC의 중심은 중국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역외 시장의 수출 시장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RCEP, RBC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역의 기준으로 본 거고, 그렇다면 GBC 기준으로, 부가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했을 때, 당연히, 동일한 사안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플한 게 있고, 컴플렉스한 게 있는데, 심플한 거는 이제 한 번만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부가가치가. 근데 컴플렉스한 것은 수출을 위해서 거래하는 중간재, 무역이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컴플렉스 GBC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RBC의 경우에 심플 GBC보다 컴플렉스 GBC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RCEP RBC 허브 역할을 하는 차이나가 젊은이나 저기 독일이나 미국과는 달리 역내 의존도보다는 역외 의존도가 백워드도 포워드도 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위에서 무역액으로 확인한 것과 거의 동일한 차원으로 확인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그 단순 무역이 아니라 GBC 무역이 밸류체인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경을 넘어서는 중간재 무역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RBC를 통일한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RBC는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는 것, 단순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GBC 무역이 활발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원산지 규정을 통일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베네핏은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GBC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원산지 규정을 통일했을 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역내 국가의 베네핏이 그만큼 커진다. 즉 무역 비용이 낮아졌을 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다라는 점에서 RO의 단순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이제 앞에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내 그 GBC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한중일 3국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한중일 세 나라 모두 미국과 또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런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예컨대 이 세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요 이제 전방 참여국을 보면은 중국의 2위, 그 다음에 한국의 멕시코는 이제 그 후방에 미국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가 다 전방 참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3위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방 참여국을 보더라도 한중일 세 나라 모두 공이 두 번째로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은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RBC를 보더라도 RBC 자체가 허브를 중국으로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RCEP RBC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RCEP이 체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경제적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CG이긴 한데 CG 하다가 말았거든요. 배우다가 말았는데 이유가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상당히 좀 그 지탭 데이터 쓰는 것도 좀 아웃 오브 데이터 된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좀 많아서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게 CG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피터 패트리하고 플러머가 했던 게 이제 대표적으로 CG 모형을 원형을 해서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델을 쓰는가와 무관하게 대체로 결론은 비슷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왜냐? 다른 나라들과는 이미 FTA를 체결을 한 상태에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한국과 처음 FTA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혜택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아직갱에서 IDGSM 모델을 써서 사용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일본이 가장 혜택이 크다. 일본이 이제 0.66% 정도 GDP가 상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한국, 중국이 더 혜택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CG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아라고 얘기하는데 스마트 시뮬레이션 방법을 원용해서 이제 게 최근에 이런 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일본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다라는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스마트 시뮬레이션을 갖고 이제 무역 수지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혜택이 큰 반면 한국이나 중국은 오히려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하고 중국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단정하기 어려운 게 이건 이제 무역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 무슨 소리냐? 부가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이제 저자 같은 경우는 무역의 기준이 아니라 부가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출만 보면 안 되고 수입도 봐서 그런 GBC 무역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만 가지고 한국이나 중국이 손해다라고 이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군마단이 일본에서 했던 걸 보면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이제 특히 근데 일본의 그 메인 그 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타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죠? 기타 제조 혹은 이제 식품 가공업 이런 쪽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큰 혜택을 얻는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 재밌게도 그 패트리하고 플러머의 그 경제학과 분석에서는 인도가 참여하면 오히려 인도만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더 혜택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패트리나 플러머 같은 경우는 RCEP15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하고 호주만 미증하고 오히려 감소하는데 왜 그러느냐. 인도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상호 이제 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결과는 좀 예외적이고 야나기다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인도가 포함되면은 인도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러면은 각국별로 봤을 때 소위 이들의 어떤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각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 아세안 전략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는 아까 이제 몇 분이 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두 분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 교역 상대가 모여 있는 우리의 중요 교역 상대가 모여 있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이 FTA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라는 그 점이 상당히 큰 의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 그렇게 만약 어떤 장밋빛 전망만 하기엔 또 힘든 게 RCEP이라는 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팩토 한일 FTA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일중 FTA를 의미한다라는 것. 요 두 가지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상당히 요주의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FTA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키예프에 들어간 게 2000년인데 2000년부터 거의 10년 넘게 하다가 그냥 결국은 나왔습니다. 한일 FTA는 쉽지가 않죠. 워낙 우리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가 기계에서 워낙 일본이랑 많이 경합 관계에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입장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간품목은 거의 다 빼서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한일 FTA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앞으로 더 고도화 시켜 간다라고 했을 때, 또 가령 한중일 FTA 하면 이거보다 더 양어 수준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감내 가능할 것인가? 또 하나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이 지금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한일 FTA 수준을 더 높인다라고 했을 때 자칫 이것이 상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CEP은 일중 FTA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건 한국은 한중 FTA는 있었고 일중 FTA 없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상당히 그 경쟁 우위를 누려왔던 게 사실인데 이것이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당장은 일중 FTA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마찬가지로 한중일 FTA를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바라는 바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안 그래도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넘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경제에 이제 최대 취약점을 한다면 높은 대중 의존도 있는데 앞으로 RCEP에서 행여 중국의 어떤 존재감이란 게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좀 심각한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RCEP 체결했을 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어떤 신남방 정책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게 실체가 뭔지는 아직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그 대상인 아세안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오랜 기간 기반을 다져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중국, 앞서도 두 분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략적 측면까지 포함한다면 지경학, 지정학적으로 최대의 어떤 빅토리를 가져가는 게 중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아세안을 리드한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아니, 중국이 RCEP을 리드한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RCEP, FTA 협상 과정에서 제가 자주 이제 기자들한테 전화 받으면 항상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RCEP을 리드하고 TPP는 미국이 리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눈을 감췄던 게 그렇지 않습니다. RCEP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안 된 이유는 리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바다로 못 가고 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8년 내내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워낙 RCEP, RBC의 허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CEP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중국의 주도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지금 일본 주도로 미국이 빠진 다음에 CPTPP가 발효된 이후에 TPP에서 계속 CPTPP에서 중국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범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자장 안으로 뭔가를 흡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졌을 때 처음으로 중국 최초의 메가 FTA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어떤 반가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여기서 어떻게 자신을 포지션이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자유무역의 수요자다. 트럼프는 아닌데 우리는 그렇다. 플러스 우리는 영내 저개발국의 수요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왔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호혜적인 내부터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바는 없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도가 계속 협상에 대해서 많이 좀 반발을 했고 결국은 빠져나가고자 했을 때 일본은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중국이 만류했다라는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심 폐제를 부르짖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사실 물증은 없으나 심증적으로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그다음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저는 주로 이제 일본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RCEP이 갖고 있는 최대의 특징은 경제통합사의 유례가 없는 전략적 경쟁자 간의 경제통합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과 일본의 관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결국은 RCEP을 우리보다 먼저 발효를 했습니다.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경제 측면에서 최대 수혜자는 단연 일본이고요. 일본은 지금 어떻게 RCEP을 보고 있냐면 RCEP의 아세안과 일본과 중국을 엮어서 그야말로 내추럴 트레이딩 블록인 지역의 RBC를 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관세인 한국하고 중국의 빗장을 열었고요. 이로써 일본은 세계 5대 메가 FTA에서 자기가 참가 가능한 4대 메가 FTA 모두 참가하면서 글로벌 메가 FTA 허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RCEP에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5대 민간 품목,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당제품 다 제외를 했습니다. 참 잘했죠? 참 잘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일본은 사실은 RCEP 협명 이기까지 매우 주저했던, 그래서 막판까지 많이 고민을 했던, 복잡한 신경이 교체했던 나라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일본이 보기에 뻔했거든요. 미국이 TPP 탈퇴하고, 그 다음에 RCEP이 된다 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중국의 외교적인 승리를 안길 텐데, 내가 거기에 손을 얹어줘야 되는가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주저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일본의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일본보다는 인도가 전면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RCEP의 협상에 진전되지 않는데 1등 공신이 인도였거든요. 그 뒤에 일본은 사실상 숨어있기 참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인도가 탈퇴하면서 더 이상 숨을 방패막이가 사라졌고 일본이 이제 결단해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막판에 만약에 일본마저 빠져버린다 하면은 너무 중국이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주도성이 너무 과도해질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통해서 안 되겠다. 나라도 들어가서 견제하고 좀 뭔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나라가 일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는 RCEP을 복합적인 아시아 전략 시프트의 결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지만 CPTPP에서 많이 아쉽지만 이게 이제 초스카를 배부를 수는 없고 그래도 아세안 플러스 원보다는 높다. 그리고 WTO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규범도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에 만족을 하면서 여기에서 좀더 통일 원산지 규정을 통해서 RBC를 고도화시키자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어떻게든지 가급적 빨리 인도를 불러들이려고 무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그다음에 이 조항을 만들 때도 최대한 인도를 불러들이기에 좋도록 해가지고 여외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여기에 인도와 들어와야지만 일본, 인도, 호주가 같이 이제 코드의 중요한 역내 축으로서 골프 인퇴 전략을 수행하는데 호흡을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세안의 경우에는 아세안이 애초에 그 RCEP을 추진할 수 있는 나라로서 자격 조건을 제시했죠. 아세안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여야만 한다. 그래서 다섯 개 나라밖에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기대하는 것은 특히 한중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중일의 역내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자국의 그 어떤 지지부진이나 구조 개혁의 외압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CPTPP의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면서 10개 회원국이 어떤 분열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컸습니다. 근데 반면에 RCEP은 통째로 아세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도감도 있었다라고 할수 있겠고, 시종일관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을 많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미들파워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실제 협상에서는 RCEP을 내내 주도했던 것은 결코 중국이 아니라 아세안이었고, 아세안의 맹주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앞에서 중국이 리드했다라면 아세안은 화내죠. 많이 섭섭해하죠.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레드 RBC의 아세안 레드 RCEP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협상을 리드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아세안 중립성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협상 과정까지는 아세안이 리드해왔지만 자연스럽게 그 바텀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아세안의 우려, 나머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저는 요 최근에 호주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주가 뭘 믿고 저렇게 중국하고 저렇게 갈등 수준을 높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나 뉴질랜드 요 최근에 보면 대양주라는 그 대륙 하나의 호칭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세안으로, 아시아로 붙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워낙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쨌든 스마트 엔게이지먼트 위드 아시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대한 아시아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런 일환으로 RCEP을 체결을 하는 것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워낙 두 나라 모두 이 지역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높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주가 앞으로 발효를 어떻게 할지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든 3월 18일 날 국회에다 RCEP 비준안을 상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요 최근에 호주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RCEP 발효가 연내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도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했을 때는 RCEP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에는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빠지긴 했지만 인도 또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메인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 외적으로 봤을 때또 하나 이제 좀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의 갈등이 더더 이제 좀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인도는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자기의 경쟁자인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을 불렀다는 게 상당히 좀 불쾌감을 느꼈고,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인도가 코드에 합류했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컸고, 그러다 결국은 국경 간 충돌로까지 이어졌고, 인도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는 그 어떤 FTA도 없는 상태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중국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는 RCEP을 체결한다는 게 대한 어떤 거부감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반발이 컸고, 그동안 아세안, 한중일 세 나라와 FTA 해봤자 오히려 무역 적자만 늘어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발을 하면서 이탈을 하게 됐고, 요 최근에 이제 인도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인도가 빠져버리면 RCEP에서 배제되어버린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인도는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본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아마도 조만간에 가입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각국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제가 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본 것 같은데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RCEP이 갖고 있는 지경학적인 기여율이라고 한다면은,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에서 맺어진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지경학적인 기여 요인인데, 그러한 RCEP이 갖고 있는 RBC를 좀 살펴봤을 때는, 과도한 중국의 주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GBC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라는 이 측면을 특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경학적으로 회원 간에 너무나 큰 어떤 체제의 차이, 경제 격차라는 것들이 있고, 또한 전략적인 경제 국가의 경제 통합이다 보니까 결국은 중간 수준의 FTA로 봉합되는 애매한 수준으로 차이나 레드, RBC의 아세안 레드, RCEP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했을 때좀더 내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RCEP 스스로 내건 목표가 뭐야?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RCEP이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후회적 RTE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바에는 그럼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모돼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RCEP의 효율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중국만을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의 주도성을 완화하면서도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결국은 좀더 공정한 경제 여건을 마련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GBC와의 긴밀한 연계를 생각해 봤을 때, 과도하게 폐쇄적인, 배타적인 RBC를 만들면 안 되고, 가급적 오픈 리저널리즘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RCEP이 갖고 있는 지경학적인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또한 지경학적인 기여 요인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보고, 또한 동시에 지정학적인 위협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는 결국은 회원 간의 특수성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용적인, 후회적인 FTA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전략적인 경쟁 간의 경제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룰 베이스로 규칙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때 비로소 이 목표는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국은 레벨 플레이 필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오픈 리저널 리즘을 만들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RCEP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를 선제적으로 좀 체계를 해서 그걸 통해서 좀더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고도화시켜 나가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픈 리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는 가급적 교차 누적이긴 조금 생략하더라고. 예컨대 EU하고 중국이 작년에 투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거에 비해서 지금 알탭의 투자 관련 조항은 상당히 레벨이 낮거든요. 이런 것들 좀더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어 나가면서 좀 적어도 EU 중국 투자협정 수준으로는 좀 높이는 차원으로 해본다든가, 포용적 FTA 추진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실상 지금 알셉 안에 아세안하고 FTA를 맺은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은 FTA 활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입해올 경우에는 한국의 인프라가 되었기 때문에 FTA 활용률이 높은데 아세안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인가 하는 경우는 뭐 20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 지역의 인프라를 좀 제대로 잘 구축하는 방안들,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내 불평등이나 빈곤이 심화된 상태 속에서 결국은 이 영내 빈곤 지역에 대한 어떤 협력, 개발 협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아주 먼 얘기일 수 있지만 미리미리 북한을 알셉의 업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알셉의 그 원산지 규정에 역외 가공 지역으로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부분도 우리는 좀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규칙 기반 거버넌스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가 나온 아세안 3국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적어도 최소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아세안 아니면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나름대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쉽진 않겠지만 여기서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미니 WTO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미니 WTO를 얘기하냐면은 알셉은 너무나도 많은 다른 차이가 나는 나라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것은 CPTPP나 TPP에 비해서 훨씬 164개국이 모여있는 WTO에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규칙이 훨씬 더 다른 어떤 메가 FTA보다도 WTO에서 수용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델 전범을 잘 만들어내느냐가 나중에 WTO에 우리가 알셉이 이런 것들이 좋은 모델이니까 써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렇게 알셉이 체결이 되고 나면은 아마 메가 FTA 추진 시기도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 미국은 어떤 국내 현안이 쌓였기 때문에 쉽게 어떤 뭔가를 좀 움직임은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어떤 환경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디지털 무역 쪽으로 움직이겠지만, 알셉이 되고 나면 뭔가 또 나름대로 미국도 좀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지정학적인 요인과 지정학적인 요인,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의 기량작용이 앞으로 이제 치열하게 전개될 건데,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알셉은 정말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특히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8년간 애써 노력한 게 형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내에서 알셉에 대한 어떤 논의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활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오늘의 이 세미나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무척 좀 반갑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혹자는 CPTPP에 비해서 알셉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최대한 어렵사리 만들어진 알셉을 어떻게 우리가 좀더 실사구조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